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그 장표는 네. 제가 이제 요즘에 생각의 틀이라는 거에 좀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하게 여기 있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생소하게 느끼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라인도 가서 보면 공정을 계속 개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이 개선되면서 막 더 고도화되고. 근데 우리의 뇌 속에서의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거를 더 정갈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투자는 엄청나게 노동 집약적이에요. 지적인 노동. 네.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왜 돈을 많이 벌까? 뭐 그 사람은 기계 설비 없잖아요. 네, 머릿속에서 네. 많은 걸 읽잖아요. 읽고 지식을 바탕으로 뇌 속에서 프로세스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수십 년 되면서 템플릿이 만들어지는 거, 그 템플릿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레이 달리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칙이라는 책, 그 책에 이런 템플릿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부채의 어떤 등락, 이런, 뭐, 사람들의 뭐, 이런, 그, 인류 역사를 딱 통틀어서, 그런 템플릿을 만들어 놨고, 하워드 막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제 어떤 사이클, 사람들의 멘탈의 사이클, 네.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뭐 네. 달걀 이론, 뭐 개목줄 이론 등등 해가지고 다 템플릿이에요. 그 사람들의 나름의 네. 투자에 대한 템플릿. 네.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일단은 이거가 하나의 템플릿이에요. 그러니까 탑다운 분석의 틀인데 내가 공부해서 계속 축적이 되는 것과 아닌 것과를 일단은 구분을 하고 내가 시간 투자를 하면 할수록 축적이 되는 거에 어떻게 집중할지를 깔때기처럼 한번 만들어 본 거죠. 보통 반대로 하는 경우들도 또 많은 것 같은데. 네. 네. 하여튼 이게 논리적으로 그쵸. 저는 맞는 것 같아서. 그쵸, 그쵸. 그리고 뭐 거의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사고를 했는데 그래도 확률이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누구한테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가 돼요. 들어보시면은 금리, 유가, 환율은 워렌 버핏도 그랬어요. 이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그쵸. 나 모른다. 그렇죠. 사실 알기 너무 어렵죠. 네, 모른다. 네, 네. 어려운 게 아니라 맞출 수 없어요. 네.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냥 그랬구나. 오늘 그랬고. 왜 비가 왔지? 네네. 네. 아, 그렇죠. 알 수 없지. 왜 그럴까? 비가 어디 거 그렇죠. 왜 오늘은 비가 아니라 우박이 내렸지? 뭐 갑자기 하늘에서. 네. 오늘은 비가 왔는데 왜 번개가 치고? 네. 모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자연현상들은 알 수 없죠. 금리, 유가, 환율은 맞추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그런 거예요. 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나가고 네네. 겨울이 왔으면 네네. 그냥 씨를 안 뿌리면 네네.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지 그걸 예측하고 그걸 데일리로 이래가지고 홀짝 게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네. 그 투자 현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맞추려고 해요. 이건 궁금해요. 세배수 레버러지 ETF 하시는 네. 분들은 이건 네. 맞추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거는 진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도박이거든요. 강원랜드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은근히 3배수 레버리지 많이 해요. 그렇죠. 그거는 30%만 까져도 빵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감내 못해요. 보통 그 30% 오를 걸 생각하고 들어가서. 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네. 왜? 그건 자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방향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러게요. 몰라요. 네. 모르는 거는 예측하기 어려운 거는 나는 공부해봐야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분기단위, 반기단위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분기 단위로 한번 점검 정도 해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큰 틀에서 네. 이만큼 바뀌었네 요 정도 수정 보완 틀에서 바뀔 게 없으면 볼 필요 없다 그러면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사고의 틀 아까 전에 그 매크로 전망에 대한 틀이 있으면 그 틀에서 큰 맥락이 없으면은 그냥 이 관련된 뉴스들을 통으로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깨어나냐 그러네요 생각할 거리가 한 3분의 1은 싹 사라지잖아요. 네, 네. 경제 뉴스에서 헤드라인 뉴스에서 이만큼은 없애도 되는. 다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변동이 없는데 내 입장에서 네, 볼 때는 네, 네. 시장의 노이즈구나 이게 다. 그래 신호와 소음산이라는 그 책도 있어요. 시그널과 노이즈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간한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워렌 버핏의 시간도 24시간. 그쵸. 여러분의 시간도 24시간. 뭐가 다를까요? 그 사람은 그 시간을 순도 있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색 음영으로 해놓은 거는 나는 순도 있게 쓰는데 이 시간을 매크로에다가 많은 시간을 투입 안 하겠다. 맞출 수 없으니까. 안 맞춰도 되니까. 단, 계절은 알자. 이 정도예요. 네. 네. 날씨는 맞출 필요 없다. 이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메가 트렌드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이 스마트폰으로 코끼리 사기. 거기서 온 디맨드, 뭐 쿠팡은 잘 될 거야, 나스닥 상장할 거야, 목표를 됐잖아요. 네, 전망을 했었어요. 2016년도. 아, 그래요? 네. 네, 거기 뭐 마켓컬리도 나오고 직방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대부분 잘 됐죠.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네. 네, 근데 메가 트렌드에 대한 거는 알아야 돼요. 앞으로 저는 인공지능, 로봇의 변곡점이 왔다고 생각하고 유튜브, 틱톡, 컨텐츠 크리에이터 기반의 사람들은 이제 수많은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고 크리에이터 기반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크리에이터 경제라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10배, 20배 더 커질 거다. 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니까 아.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아, 그 더 성장할 거예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네. 버추얼하게 가면 그게 그 메타버스가 되는 거고 그 메타버스에 크립토도 막 물려서 돌아가고 NFT도 돌아가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로봇이 네. 대신 일을 하고 네. 스마트 팩토리하는 로봇이 있고 이 모든 데이터가 모여지는 게 클라우드인데 클라우드의 통신들은 또 인공위성을 통해서 막 스페이스X며 원앱이며 이게 이런 그 5G를 넘어가는 그런 통신은 이젠 위성으로 밖에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우주항공도 좋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데이터에 또 우리 몸에 대한 데이터는 네.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이고.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 그냥 계속 이 흐름이라는 건 공부하면 할수록 쌓이더라고요. 쌓이고, 예전에는 IoT나, 그 통신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게 뭐, 요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우주 쪽으로도 나가네. 이게 진짜 상용화 되는구나. 자율주행 차량이 옛날에는 요 정도 수준, 도와주는 정도, ADAS라고 이제 보조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트럭이 알아서 막 다니고, 이게 날개 달고 돌아다니면 UAM이 되는구나. 언젠가는 될 것 같은데, 네. 뭐, 되게 무서운 그런, 네, 네. 한참 뒤니까. 어쨌든 그런 변화는 불가피할 것 같다. Inevitable 하다라고 네, 네. 해서, 미국에 책도 있어요. 불가피한 미래. 그래서 그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인공지능은 전기화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본 전기처럼 전기처럼 필수 불가결한 네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지금 뭐 클라우드, 인공지능 뭐 등등 해가지고 미래적인 성장주 지금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나 있으니까 절망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분야의 혁신이 다시 성장을 갈구하는 시대에서는 또 그 주식들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네. 뭐 반에 반통이 났으면 그 다음에 또 10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해왔어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그게 사실 내가 트렌드는 이제 대충 알겠는데 사실 어쨌든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은 그게 좀 뭔가 잡히나요? 아니면 네. 방법이 좀 따로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틀을 저는 또 갖고 있고 네. 이제 육각형으로 네. 한 6가지 요인을 다 좀 충족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육각형이니까 다이아몬드에 네. 가깝잖아요. 네. 네. 다이아몬드 투자법을 다이아몬드 네. 있는데 네. 네. 일단은 여기 다시 표를 말씀드리면 네. 네. 섹터를 정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피킹을 해야 돼요. 기업을 피킹을 해야 되는데 섹터에 요즘엔 그래요. 10년 전, 20년 전에는 한 섹터에 3개 5개 업체들이 부가가치를 나눠 갔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 이제 1등이 가더라도 열심히 뒤쫓아가면은 공장 짓고 설비 줘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세계가 분절화가 돼 있었으니까. 네. 지금은 클라우드 시대, 데이터 플랫폼 시대니까 미국에서 어떤 혁신적인 기업이 쫙 하고 나오면은 그게 1등이 그냥 넷플릭스, 뭐 구글, 한국 시장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1등이 다 먹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등이 누구냐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1등이 누구냐를 찾을 때 답은 결국 사람이 있다. 그래서 창업과 기업 문화를 추적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섹터, 기업, 사람 이 세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 섹터, 매크로는 기업. 1년에 한두 번만 봐주면 되고 섹터와 기업과 사람에 대한 추적을 그냥 데일리로 해야 되는데 근데 섹터에 대한 전망도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뭐 인공지능 잘 되겠죠. 기가팩토리 보시면 로봇이 네. 잘 되겠죠. 네, 그렇죠. 현대가 지금 늦고 테슬라가 앞서가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 나가죠. 로봇도 테슬라에서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앞날은 이렇게 가겠구나. 뭐 사실 중고등학생도 다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기업하고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윤리적이고 멋진 사람이냐. 이건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네.